자, 그리고 온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남천이라는 식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많이 보셨을 법한 식물인데요. 이 나무는 우리나라의 야외에서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이런 품이라고 같은 경우, 그리고 제라늄, 만데빌라, 그리고 뭐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살던 것들이 아니라 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살던 것을 우리가 들여와서 키우는 것들이죠. 이런 식물들은 원래 살던 고향에 겨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추운 겨울이 없기 때문에 아주 추운 온도에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너무 낮은 온도에 두면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에 주의해야 되는 식물들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토양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토양은 식물을 특히 분갈이하거나 할 때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인데요. 토양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떻게 배합을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성분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물빠짐하고 물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통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호야 같은 식물들은 잎이 두껍고 뿌리가 약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은 보수성보다는 약간 물이 좀 잘 빠지는 배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식물일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키우시는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도 물을 잘 가지고 있는 성질보다는 물을 잘 빼내는 배수성이 좋은 토양을 쓰겠죠. 그래서 모래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토양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잎이라든지 이런 것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양에서 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썩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식물의 특성을 먼저 판단하고 이 식물에는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고려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식물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지신다면 아주 쉽게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식물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